오늘 그 프로토를 조합을 했는데 마지막 남은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K리그는 다 부러졌고요. 토트넘 승리, 첼시 승리. 이게 두 개 남았어. 이거 두 경기. 배당률로 봤을 때는 그게 정배 아니야? 그렇죠. 이번에 제 5만 원을 때려봤는데 아하. 그래도 거의 본전치기 되죠. 4만 4천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뭘 반대로 배팅해. 이거는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이건 형 혼자 한 거야. 스킵 왼쪽 괜찮아. 스킵 왼쪽은 지난번에 좋았고 로얄보다 낫지. 야 미쳤다. 이거는 아, 저 몸 날린다. 이게 손흥민 패스였어요? 손흥민 패스였네. 아, 개 좋았는데. 너무 좋았어 이거는. 다 헐! 먹었다 이거. 어, 비카리오! 어떻게 된 거야? 오, 씨. 이거 손흥민이 뺏겨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또 엮일 뻔했어 이거. 와, 됐다 이거. 아! 진짜 하나 간결하지 않아? 바로 툭. 분위기는 토트넘이 계속 주도하고, 네,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세밀함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 때밀입니다 이거. 와! 와! 야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번리가 사실 어찌 보면 더 급한 팀이 번리야. 야 어떻게 토트넘 경기는 지금 한 달 내내 이런 경기를 보는 우리가? 전반전에 어떻게든 실점하는 것 같아. 그전 네 경기는 진짜 뭐 그것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만 상대하는 팀들이 뉴캐슬, 아스날, 첼시, 리버풀이라는 핑계라도 있지. 아 그래 난 그래서 벌리는 잡을 줄 알았어. 야 이거 토트넘이 진짜 안 좋은 경우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게 아니네. 총액 5만 원 또 날리겠네. 그냥 저축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네요. 그러니까 맞아. 나 괜히 했어. 아 이제 안 할 거야. 진짜 안 한다 이제. 와! 요! 야 빨리 구해! 빨리 때 캠 말았어! 야 너 지금 그거 할 때냐? 그거 할 때 아니 빨리 와! 빨리 마! 그래 빨리 손흥민 데리고 와. 그래. 네. 와 이거 잘 때렸다. 시원하다 이 슈팅에 보러. 진짜 슈팅 좋았다. 와 어우. 저렇게 질주하면서 저런 슈팅을 때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역시 슈팅에 보러. 어? 헐 아! 오 진짜 싸로 화났어. 아 이거 뒤로 주지. 진짜 골키퍼 부정확하다. 되게 실수 많이 한다. 전반전에 몇 개를 하는 거야 지금? 어? 또! 골키퍼였지 방금. 주주 레전드네. 주주 희한한. 저 만약에 제가 아스날 골키퍼였으면 제가 봤을 때 벌써 가루됐습니다 지금. 제가? 어 종윤이한테 찾아간다 넌 너. 진짜 갔을 수도 있어. 무리치 롱패스 시도 14회 그 중에 9회 실패. 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빠르냐? 반더벤이 반더벤이 있다. 반더벤이 있어. 전반 끝. 와. 아씨 급해라 할 걸. 아 맨시티 그 황희찬 한 골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다음 주부터 안 할 거죠?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자 경기에 집중합시다. 우와 쟤 빼야겠다. 아니 쟤 빼야 돼. 뭐해? 억까가 아니고 지금 뭐해요 셉셉이. 진짜 뭐해 오늘 너무 아닌데? 잘 줬다. 야마! 야 얘 뭐 슈팅하려고 나왔냐? 벤탄크로 괜찮고 스칼렛 드라구신 애지간히 우르르 교체한다잉. 왼쪽이 손이고 오른쪽이 브레넌 존슨이고 스칼렛이 가운데입니다. 아 왜 이렇게 삐지게 만들지? 좀 삐칠라 그래 나 지금 저런 거 보면. 야 포로 앞으로 온타겟 아니고 슈팅 때리면 좀 벌금 매기자. 됐다. 야 근데 손흥민 측면 돌아. 스칼렛을 두든 무슨 어? 누군 두든 그냥 아무나 드라구신을 톱으로 두든 그냥 손흥민 측면을 빼. 그게 제일 낫는데, 그지? 네. 오, 야, 로메로 졸라 뛴다. 로메로 무섭다. 로메로! 뒤에서! 옵사이드 아니야. 이런 것도 막네. 또 왼쪽으로, 한쪽 포기했어. 아니, 지금 봤어? 무리치 쟤? 로또성 3방. 약간 지금 카지노 아니야, 방금 전에? 난 오른쪽은 버려. 오른쪽을 버렸어. 반도맨. 우와! 오늘 무슨 중앙 수비수들 무슨 지들 그 공격수 빙의하는 날이야? 뭐야? 이거 뭐 이 슈팅 뭐야? 우와! 뭐야? 야, 저 꺾어서 저 왼발 슈팅은 뭐예요? 툭 잡고. 우와, 이 반대 뭐야? 저 스텝 봐봐. 저 큰 애가 인사이드로 구성은 말이 돼? 개쩐다. 저게 반페르시야, 반페르시야. 와, 진짜 반페르시 얘기 나온다, 저거. 저거 진짜 반도맨이냐, 반페르시냐? 저기다. 누구냐? 저 반페르시 저런 거, 저 반페르시 기술 아니야, 저런 거? 여기서 반통수 갑자기 나오네? 어? 반페르시라고 해도 믿겠다 진짜. 얘가 선방을 잘하긴 하네. 진짜 잘 막는데. 와 이걸 막아? 나 이거 들어갔다 했는데 방금. 아 이게 버니 팬들은 지금 이대로 끝나면 이제 강등을 한 시즌 만에 다시 당하는 건데. 어? 이게 어디 다쳤나? 아, 스스로 그니까 스스로 겹친 것 같은데 발이? 뭐가 이렇게 아파하냐? 어 너무 많이 아파하는데? 일어나네! 뭐야?
뭐야? 마음이 괴로웠나 봐. 일어나야지. 저렇게 스스로 넘어진데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시간에 1분 1초가 소중한 바닥에 지금 좀 이상하다. 진짜 졸라 위험하다. 오, 드라고시. 진짜 요. 야, 번니가 한 시즌 만에 컴퍼니가 진짜 기세 좋게 올라왔는데 바로 내려가네. 자, 경기는 종료가 됐습니다. 토트넘이 4연패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잔류 경쟁을 하고 있었던 번리를 만났고요. 스코어 2-1. 번리에게 먼저 실점을 했지만 포로의 동점골, 반더벤의 역전골로 토트넘이 승리를 했습니다. 번리는 이 경기를 패배하면서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이제 강등이 됐습니다. 컴퍼니 감독이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승격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버티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강등이 됐거든요.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 강등이 확정이었었는데 뭐 또 콤파니 감독과 번리가 어떻게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반대면의 득점이 나오기 전까지 여전히 답답했던 토트넘의 공격이었었고, 아 뭐 어떤 특정 선수를 뭐 욕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 근데 진짜 클로셉스키나 존슨이나 좀 답답했어. 그러니까 앞쪽에서 클로셉스키, 손흥민, 존슨 하나도 안 맞아요. 유기적인 플레이가 전혀 나오지 않아. 그게 좀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데, 크루셉이 빠지고 손흥민 측면으로 빠지니까 뭔가 활력이 돋는 그런 경기였었고, 근데 항상 아쉬운 게 그런 변화를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조금 늦게 한다는 점, 그리고 선발 명단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 사실 좀 더 과감하게 선택을 했다면 손흥민이 요즘 경기에서 전방에 가면 계속 고립되고 답답하고 잘 뭔가 안 나와요. 상대방 박스 진영에서 뭔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과감하게 어리지만 스칼렛을 최전방에 두고, 히샬의 속이 부상이었잖아요. 그래도 그냥 과감하게 스칼렛을 중앙으로 주고 그 다음에 왼쪽에 손흥민을 두는 그런 선택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후반에 10분 15분이 좋아요. 근데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것을 전향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선발 라인업에 그런 변화를 주든 아니면 전반에 안 된다 싶으면 하프타임에 주든 뭔가 빠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좋아. 그래서 야, 소니는 역시 지금 윙어로 가야 될 것 같아. 누가 좋아? 뭐가 좋아? 뭘 누구를 써? 안 바꿔? 그래서 오늘 경기 이겼다 하더라도 과연 토트넘 팬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지금 약간 비판적인 시선을 거둘 것인가? 라고 물으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겼어요. 근데 번리를 이기고 지금 막 와! 할 때인가?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어찌되었든 연패를 끌었다는 건 중요한 부분이고, 번리 이 경기에서 지금 내용처럼 무승부였으면은 뭐 말도 안 되죠. 아, 너무 답답할 뻔했는데 다음 경기가 맨시티전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맨시티 경기를 보고 그다음에 토트넘 경기를 봤잖아요. 맨시티 경기는 이제 저희가 비교적 낮은 텐션으로 본 이유는 맨시티가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크레이븐 코티지의 날씨만큼이나 이 따뜻해 보이는 어떤 전경. 근데 그 와중에 정말 그바르디올의 압도적인 퍼포먼스 이런 거를 봤는데, 이 경기는 토트넘이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 패배하면서 강등이 된 팀을 상대로 끌려가는 타이밍도 있었으니까 뭐 잠깐이지만, 그래서 글쎄요, 남은 경기들 뭐 다음 주에 맨시티전 그 다음에 최종전까지 봐야 될 텐데, 포스텍 감독이 좀 변화를 전향적으로 최소한 다음 시즌을 바꿀 수 있을 좀 포인트를 주느냐,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 경기에 만약에 정말 노멀하게 이런 선택을 가지고 나온다면, 아, 그럼 또 좀 무난하게 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맨시티를 상대로 그러는 거는 네, 어려워요. 맨시티를 상대로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나와야 됩니다. 네. 다음 경기 토트넘의 특히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바르디올의 득점이나 반더벤의 득점이나 정말 센터백들이 놀라운 축구력을. 저 반더벤의 득점 있잖아요. 저 스텝 어려운 스텝이거든요. 역으로 왼발로 주는 거. 저 스텝은 홀란드 스텝이야 거의. 그러니까 공격수 스텝이에요. 반페르시 스텝입니다. 반페르시 스텝이 약간 그런 스텝이 있잖아요. 좀 있어요. 네. 아니면 옛날에 그 말상이. 그렇지. 풀럼전에서 쭉 가다 오른손 꺾어 차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스텝이거든. 저 스텝은 쉽지 않은 스텝입니다. 그 진짜 뭐 농담으로 우리가 히든풋볼 같이 하는 형일이 형이나 그 김원일 대표나 다 이제 뭐. 다 중앙 수비수지. 네, 둘 다 센터백인데 K리그에서 정말 많은 경기들, 리그 우승, 뭐 ACL 또 대표팀 경력도 있는 대단한 수비수들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난 공으로 싫었다, 나는 뭐 몸으로만 했다, 막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데, 요즘 이렇게 탑 클래스에서 뛰는 또 볼잘 차는 센터백들은
와, 이들의 능력이? 아, 오늘 반더벤 슈팅 장면 그거를 진짜 센터백의 슈팅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그바르디올의 어떤 돌파와 그 마지막에 박자 빠르게 슈팅 때리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수비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나? 대단들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